시장 클로즈업 시간입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두 개의 코너를 통해서 보여드렸듯이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소개된 그 주식들의 가격이 꽤 잘 올라가고 있긴 하나 사실 시장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약세가 굉장히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달러 원 환율이 1190원을 터치한 상태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는 속도도 꽤 큰 것 같고 과연 앞으로의 시장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분과 함께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투자정보팀 이영곤 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그 장 초반에 비해서 시장 좀 많이 밀리고 있거든요. 코스피, 코스닥 다 밀리고 있는데 앞으로의 전망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일단 지수상으로 봤을 때요. 예, 외국인들 현선물 매도가 나타나면서 시장 상당히 불안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국내 주식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는 부분들, 국내 시장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도 선진국 주식펀드에서 자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주까지 8주 연속 글로벌 자금이 순유출이 됐고요. 반면에 채권펀드로는 16주 연속 순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글로벌 자금이 이동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중에서도 한국 증시와 신흥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더 빠른 속도로 유출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관세부가 발표된 이후에 자금 유출 속도 훨씬 더 빨라지고 있고요. 실제로 북미 주식펀드에서 지난주에는 7주 만에 가장 큰 최대 금액이 유출이 됐습니다. 국내 증시는 MSCI 중국 비중 확대하고 같이 맞물려서 수급 여건이 더욱 좋지가 않고 당분간 이러한 수급 불안으로 인해서 시장의 좀 약세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외환 시장도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1190원까지 워낙 약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고 1200원대까지 10원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8% 정도, 아니 8% 맞겠죠? 8%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사실 1200원이 언제적이었지 따져보니까 꽤 오래 전이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원화 가치의 떨어짐이 급가속화되면 가속화될수록 안 그래도 중국으로 자금이 쏠리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조금 더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우리 시장은 더 눌림목을 더 갖지 않게 될까 뭐 이런 고민들이 되거든요. 1200원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시장이 상당히 불안하고 환율도 많이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무역 분쟁 우려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성장률 부진 그리고 경상수지 흑자 감소 이런 부분들이 환율 상승을 이끌어가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속도가 좀 너무 가파르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일단 1200원 선이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1200원 선 넘어가는 부분들은 이제 불가피한 상황이다라고 보여지는데 다만 이 1200원대가 장기화되거나 장기 고착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결국 지금 2분기가 지나면서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이지고 있고요. 과거 사례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과거하고 비교를 해봐도 1200원대에서 기조적으로 환율이 유지가 된 적이 별로 많지가 않았습니다. 일시적으로 1200원 선이 넘어가더라도 하반기부터 조금 다시 환율이 안정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결국 미중 무역 분쟁이 하반기 들어가지고 합의점을 찾아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국내 수출 역시 3분기 이후에는 기저효과로 인해서 훨씬 더 좋은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1200원 선이 넘더라도 하반기 연말까지 놓고 보면은 다시 1100원대 초반까지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면서 시장에 접근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의 원화 약세 기조로만 봤을 때는 업종별로 이게 또 기업 실적에 도움이 되는 업종도 있고 좀 악재로 작용하는 업종도 있잖아요. 좀 구분해 주시면요. 일반적으로 이제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환율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수혜를 본다라고 이제 네네.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보면 이제 IT 업종하고 자동차 업종이 상대적으로 좋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환율 효과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인 업황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다면은 환율만으로 어떤 뛰어난 실적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같이 감안해서 봐야 될 것으로 보이지고요. 이번에 실적 발표된 것들 보면은 이제 의류 업종들 실적이 상당히 좀 좋게 나온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OEM이나 ODM을 통해 가지고 해외로 수출하는 의류 업체들 실적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떤 매크로적인 변수에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대형 업종보다는 틈새 시장 있는 개별 업종들의 중에서 환율 상승에 따른 수혜가 가능한 이런 부분들을 찾아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원화 약세가 진행이 됐을 때 실제 수출 기업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글로벌적으로 그 기업의 물건을 세계에서 많이 사가면
사가는 상태에서 원화 약세가 진행되면 수출 계획이 정말 좋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것에서 봤을 때 우리가 중국으로 수출해서 거기에서 미국으로 넘어가는 이런 물량을 제외한 어떤 그런 수출 업종이 있다면 그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업종이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제 같이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미중 무역 협상 관련돼서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좀 타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 쪽으로 수출 비중이 많이 있어서 중국을 통해 가지고 미국으로 수출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오히려 좀 영향이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이제 그렇지 않은 종목들을 이제 찾다 보니까 종목 수가 이제 많지 않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중국과 미국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제3국에 대한 거래를 하거나 아니면 제3국 OEM을 통해 가지고 거래를 하는 이런 업체들이 좀 더 수혜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었던 의류 업종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표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지표가 좀 안 좋게 발표가 됐었는데 사실 저희가 며칠 전에 이 자리를 통해서 좀 이렇게 농담 삼아 얘기를 했던 게 중국과 미국의 지표가 좋아지게 되면 미국과 중국이 훨씬 더 이게 분쟁에 있어서 강대강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농담 삼아서 했던 이야기예요. 안 좋은 게 더 낫지 않겠어요? 뭐 이런 식의 농담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 지금 지표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이게 지수도 많이 밀리는 것 같고 지표가 안 좋았던 것에 대한 그 시각을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들도 일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미국과 중국이 좀 강대강 전면전으로 확산되는 분위기가 가는 것들이 최근 나온 지표들이 이제 그동안 좀 좋았었기 때문에 다시 또 서로 좀 해볼 만하지 않겠냐 이런 심리들이 있었는데 어제 발표됐었던 4월 지표들은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중국 지표가 산업생산이 5.4%로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오늘 새벽에 발표됐었던 미국의 소매 판매 역시 전월 대비 0.2% 감소를 했습니다. 역시 시장 기대치를 하회하는 좀 부진한 부분들입니다. 미국도 고용시장 양호에도 불구하고 소비 증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결국 글로벌 제조업 경기 둔화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 장기화가 양국에 서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관세 전면전으로 확산되기에는 양국 모두 상당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태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강한 강대강 전략, 표면적으로는 조금 더 강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겠지만 내부적으로는 협상이 계속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지고 있고 결국 6월 중에는 어떤 아주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6월 정도를 생각하고 계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럼 그 시점까지는 굉장히 시장의 불확실성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니까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모멘텀을 갖고 있는 업종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바이오가 아닐까 싶은데 미국 임상종양학회가 이제 있고요. 거기다 뭐 정부 정책 모멘텀 이런 것들 덕분에 좀 제약 바이오주들이 이제 모멘텀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은 다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약바이오주들 좀 반등할 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감들이 있는데 오늘 이제 아스코 초록 발표도 있었고요. 결국 이제 결국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좀 나올 수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관심들이 모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워낙 그동안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반등세가 좀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어떤 주도적인 업종이나 섹터로 부각되기에는 아직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아스코에서 좀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뭐 한미약품이나 유한양행 그리고 ABL바이오 이런 기업들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결국 정부 정책 모멘텀이 조금 더 가시화되고 미중 무역 분쟁과 대외 환경 불확실성이 완화되는 시점에서 조금 더 업사이드 포텐셜이 있다는 걸 감안하면은 조금 더 시간은 걸리겠지만 계속 관심을 가지고 역시 봐야 될 업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는 입장이신 거고 그리고 새롭게 나 지금 제약바이오에 좀 들어가 보고 싶다는 분들도 약간은 뒤에 들어가는 게 낫겠다는 판단이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급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좀 더 중기적으로 시장이 흔들리면서 조정을 받을 때마다 좋은 종목들은 조금씩 사나가는 그런 전략들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요즘에 진짜 돈이 갈 곳이 없는지 비트코인 쪽으로 물론 여기도 호재는 있습니다. 있다고는 합니다만 비트코인의 가격이 또 950만 원 제가 지금 보니까 950만 원까지 또 올랐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 있는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낫겠느냐라고 좀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투자 전략도 좀 주시죠. 비트코인 관련주가 몇몇 결론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뭐 테마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투자 가치가 좀 있거나 아니면 기업 수익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상승에서 볼 수 있다시피 글로벌 유동성 상당히 풍부합니다.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돈이 많은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무역 충돌 속에서 안전자산의 역할을 하느냐라기보다는 글로벌 유동성의 풍부한 자금들이 흘러가는 과정에서 비트코인을 좀 집중되고 있다라고 보는 부분들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뭐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어떤 시장의 유동성 자체가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금융시장의 훈풍이 다시 돈다 그러면은 다시 네. 금융시장과 주식시장 쪽으로 좀 이전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우 의미 있는 말이네요. 유동성은 충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비트코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 알겠습니다. 자, 투자 전략을 마지막으로 좀 종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면은 좀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도 좀 어려움을 좀 피해갈 수 있을까요? 예, 시장 조정 계속 나타나고 있지만 뭐 극단적인 상황을 예단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이십니다. 작년 하반기에 있었던 그런 급락 장세가 또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지만 2000선 부근은 이번 시장의 저점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시적으로 2000선 부근까지 내려오는 한이 있더라도 오히려 우량주 중심으로 매수를 해야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반등도 좀 제한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박스권을 상정을 하고 하락 시에 분할 매수를 하고 또 상승 시 일부터 매도를 하는 이런 트레이딩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고요. 업종과 종목별로는 사실 뭐 개별주들 뭐 급등락이 나타나고 있어서 리스크가 좀 필요하고 오히려 좀 중기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조정받는 과정에서 배당 매력 있는 종목군들 조금씩 담아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놓고 봐서도 성과가 좋을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중간 배당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하면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나금융투자 투자정보팀 이영곤 팀장과 함께했고요. 탐나는 주식 2PM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